드세요. 아이고 쌍둥이들. 오빠. 오늘 내가 잠깐 일어났지. 지나가면서 봤는데 고모집 이사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응? 고모집? 아, 진짜? 깔끔해졌는데? 그래도 금방 했네. 응. 고생했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만만치 않았는데. 네, 제 동생 이제 다영이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 저희가 원래 살던 반지하에 다영이랑 매제분이 같이 신혼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나 씨 여동생 부부가 반지하 그 집으로 오나 봐요. 야, 시끌벅적하겠는데. 그러니까 뭐 보긴 해야겠네, 가서. 얼마나 했나. 맛있어. 아이, 이뻐. 아리나, 아리나. 우리 고모집 갈까, 고모집? 보러 갈 사람 손. 고모집 보러 갈 사람. 보여야지. 옳지. 아. 옳지. 재율아. 재율아. 재율아 가자. 내가 뭐 고모집이잖아. 그렇죠. 재율. 아이들이 신기할 것 같아. 아. 자기들이 있었던 공간이잖아. 그렇지. 많이 봤지. 느낌이 확 달라, 진짜. 아니, 오빠 우리 집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느낌이 완전 다르다. 이제 우리 집이야. 좋아요, 좋아요. 이 그림이 익숙했는데. 그렇죠. 톤도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집 같아. 진짜 신혼집이네. 그러네요. 바뀌었네 신혼집. 되게 좋다. 아직 남자친구 옷이 안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 깔끔해질 것 같아. 바깥쪽에 그 화장대랑 다른 거 다 똑같아. 예비 남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난 오빠의 동생 최다영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예랑이, 저랑 같이 결혼하게 될 제 남편 이기원입니다. 에? 왜? 뭐야 근데? 인사도 않고 무표정으로. 그게 아니라 약간 긴장하시네. 아, 긴장.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저 어색한 웃음.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끼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지금 조금 재밌는 게 사실 다영이보다 유리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다영이는 유리한테 새언니라고 부르는 상황이고 매제가 저보다 4살이 많은데 매제가 저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래서 그 호칭이 아직 좀 입에 안 붙어서 그런지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정신없긴 하겠다. 이사 준비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아 근데 확실히 이사를 끝내놓으니까 좀 마음이 정착되는 느낌? 그 전에는 막 할 것도 많고 결혼식도 준비하고 이러니까 끝이 않았어? 아 근데 오늘 이사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사한 당일에 짜장면 먹을까요? 먹어야지. 그렇죠. 원래 이사한 날은 짜장면이지. 네, 이따가 뵐게요. 네. 체력도 좋으시네. 이따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 아빠. 토통아. 응? 근데 오늘 좀. 오늘 같이 먹어야 되나? 당연하죠. 우리 이제 간가족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 아직 살짝 그 뭐라 하지? 조금 그냥 어색. 그런 것도 있고. 어색해요? 하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래 여동생이 남편은 뭐라고 부르셔? 뭐라고? 그걸 모르겠네. 응? 볼까? 매제? 여동생이 사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할까? 아내가 시댁 식구를 부를 때 여동생 매제 이거다. 매제. 여동생은 매제. 아가씨 서방님이네, 동통이는. 그럼 오빠는 매제네, 여동생이랑 매제니까. 그러네. 오빠는 이제 매제님, 매제 그냥 매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매제 이러면 반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제님? 매제님. 매제님. 매제씨. 매제씨는 아닌 것 같은데?